202호 쪽으로 알겠습니다. 저쪽으로 나가서 104호 옆에 있는 계단. 오케이. 귀신 나오죠? 괴물 나와, 괴물. 튀어나오는 게 없지 않았어요. 저번 시간에 튀어나오는 거 있었어요. 하프라이프는 다 깼어요. 아우, 야, 시점 봐, 이거. 아, 거지 같아. 2층으로 올라가서. 아, 모바일은 이게 화질이 나쁠 수밖에 없어. 모바일은 원래 그래요. 202호 저 옆길로 가야 된다고요? 컴퓨터로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네, 모바일은 어차피 화질을 되게 제일 낮은 걸로 보기 때문에, 아이폰은 잘 보여요. 그렇군요. 자. 컴퓨터 풀이라서 안 들어가진다고? 이거 모르시는 분들 은근히 많더라. 이거요. 컴퓨터 하면 안 들어가지죠. 그 풀방이라서 해서 못 들어오는 게 아니라요. 익스플로러로 딱 들어가서, 딱 네이버에다 대도서관 딱 쳐. 대도 딱 쳐요. 딱 쳐. 그럼 이거 나오죠? 그럼 이거 클릭해. 그럼 이리로 왔죠? 그럼 이 설치형 플레이어로 시청하기. 이거 한번 눌러줍니다. 그럼 이제, 이게 뜰거 아니야, 플레이어가. 그죠? 플레이어가 뜰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지금은 풀방이라서 못 들어간다고 나오죠? 그죠? 나오죠? 이때가 중요하다고. 아니오를 눌러, 아니오. 퀵뷰 사지 말고 아니오 누르세요. 그 다음에 방송 리스트를 클릭해. 요거 리스트. 방송 리스트를 딱 클릭해줘요. 방송 리스트를. 그러면 이제 요런 창이 뜨죠? 요런 창이 뜬다고. 요런 창이 뜨면 여기다가 대도서관 검색해. 그러면 이제 본방은 풀방이고 여기 중계방들이 있잖아. 중계방분들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중계방분들이 여기 있잖아. 요로 들어가면 요로 들어가면 돼. 괜히 모바일로 들어가서 힘들게 보지 마시고, PC로 보실 수 있으면 PC로 보세요. 아시겠죠? 네, 모바일 그것도 뭐 괜히 또 하다가, 막 버퍼링 걸리고 이러니까. 왜냐면 지금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근래 마인크래프트를 하다 보니까, 우리 초등학생들, 중학생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분들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친절하게 설명드렸어요. 그럼 이쪽에 가시면 이제, 이분들이랑 같이 즐겁게 볼수 있겠죠? 네. 이렇게 가시면 돼요. 굳이 본방 안 들어오셔도 돼. 괜찮아. 아시겠죠? 네. 그나저나 나 지금 자 야, 비켜주세요. 상냥이님 고맙습니다. 해드려요. 중계방도 화질 비슷합니다. 네, 중계방분들은 이제 좀 작은 화면으로 좀 지지직거리는 흑백 화면으로 가끔 볼 때도 있는데 그뭐 어쩔 수가 없지. 그건 어쩔 수가 없지. 중계방에서 보시니까 사운드도 좀 16비트 막 싸구려 화질 그걸로 듣고, 네. 똑같아요, 똑같아. 네. 농담이에요. 네. 아니, 알아요, 알아요. 중계공분들도. 네. 자, 202호 옆에 있는 걸로. 고문혜님 10개 고맙습니다.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고문혜님. 202호 옆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죠. 아, 여기가 뚫렸나, 이제? 안 뚫렸는데? 201호. 자. 뭐야? 이 나비들. 아, 맞다, 이 구멍. 이 구멍에다가 우리가 어저께 손을 집어넣었어요. 어디 보지? 이런 거 보지 말라고! 그 안에 보지 말라고! 구멍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저 안에서 무슨 열쇠 찾아왔거든. 죽은 나비들이 있고. 우리 안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나비들이에요. 나비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아, 여기도 자물쇠가 망가져서 못 들어가네요. 길이 없는데. 나비 되게 크죠? 날 자꾸 따라댕겨.
네. 여기가 202호인데 여기가 아니고 어디예요? 네. 뭐 어디? 말을 해줘요. 지금 별로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말을 해주셔도 돼요. 공약. 네. 나도 이거 공약 파일 있는데 아래에 한글이 없어서 그걸 못 봐. 이거? 네. 이게 202호 옆쪽에 비상계단문인데? 네. 아래야 한글이 뭐가요? 지금도 아래야 한글 있어요. 이 아래야 한글 다 있습니다. 지금도 다 써요. 거기다 여기다 열쇠 얻은 거 쓰라고? 나왔다. 어디지? 아래야 한글, 아래야 한글. 아니 아래 한글을, 아니 어떻게 아래 한글을 모를 수가 있어? 아래 한글을 모르네 지금. 어? 난 당황스럽네 솔직히 여러분들. 어? 누가 보면 여러분들이랑 나랑 무슨 세대 차이라도 나는 줄 알겠네 진짜. 어? 나도 엊그제 수능 봤는데. 어? 아이고. 아주 누가 보면 아주 우리가 뭐 세대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들인 줄 알겠어요. 뭐 내 열쇠가 있긴 있어? 열쇠 없는데? 내가 야자가 없었대. 와 진짜 어처구니 없네. 어? 과거 시험님 고맙습니다. 어 지금 야자 있었거든요? 어? 10시까지 빠방하게 다 했어요. 10시까지 어? 네, 10시까지 빠방하게 야자 다 했습니다 우리. 어? 뭐지? 어디로 가는 거야? 아우 내가 아래 한글만 있었어도 내가 이거 공약집 보면서 하는데 총 좋네요. 아 뷰어 설치하라고? 설치하기 귀찮으니까 말자. 아 요즘 세대 누가 그 한글 쓴다고 그거 HWP로 그거 문서로 올립니까 진짜? 어? DOC로 올려야지. 하긴 나 지금 집 컴퓨터는 오피스도 없다. 그 복사품 그런 것 때문에 안 깔았지? 아 한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 뭐 그럼 디 그래 MS 워드는 뭐 한글 아니고 뭐 어디 뭐 이태리어로 쓴답니까? 이태리 뭐 그거 다 MS 워드도 다 한글로 써요. 어 여기 뭔가 괴물 있다. 여기 뭔가 있나 보다. 총이 왜 사라졌지? 어 뭐야? 뭐야 나와 임마 나와. 어이 자식이 이 자식아 이놈아 이놈아. 오케이. 오 아 일반 모범 권총 아끼는 게 좋아요? 네, 그래야겠네요. 여기 왔던 데인데 102호 2층 비상계단? 열쇠가 없는데 자꾸 열쇠로 뭘 열려고 하면. 홍시 맛이 나서 홍시가 들었냐고 물어봤는데 그거랑 똑같은 거잖아. 아우 시점이 진짜 막 지 맘대로 바뀌니까. 어디가 출근지도 모르겠어 지금. 미로에 갇힌 것 같아 시점 때문에. 시점 미로 때문에 그래. 시점 미로. 아 나 이거 미치겠다 진짜. 뭐야 이놈의 게임은. 아 이걸로 갔나? 아 일로 지나갈 수 있지?
아마 일로 지나갈 수 있어. 가자, 201호로. 고고! 나와라. 부탁이야? 빌어먹을 게임아. 비상계단 제발 나와줘. 근데 열쇠가 없는데. 이 자식아! 열어줘! 오픈 더 도어! 비상계단 열쇠는 어디서 먹는 건데요? 아, 나 이거 자꾸 알츠템 만들게 만드네. 아, 그 꼬맹이한테 날라간, 꼬맹이가 나 발로 차버린 그 열쇠를 얻어야 되는데, 그걸 못 얻었는데? 못 얻었어요, 그거. 차버려가지고. 하긴, 이놈의 옆에 잡히기만 해봐봐, 아주 그냥, 어? 옛날 게임은 원래 좀 많이 돌아다니게 만들어요. 어디 있냐? 303호 옆에 세창살 쪽에 있다고요? 저기 있는 거거든. 아무리 팔을 뻗어도 닿지 않는다. 저기로 가야 되는데? 저기로 어떻게 가지? 아! 내가 저 300, 아, 그렇구나. 내가 저 303호 쪽으로 갔었죠. 저 열쇠를 죽고 갔었어야 되네. 아, 이제 다 풀렸다. 아, 다 풀렸네. 그니까 여기 열쇠가 떨어져 있었던 거를 바닥에서 죽고 갔었어야 돼. 그런 거였네. 그걸 안 했으니까 지금 다 안 되는 거야. 근데 절로 어떻게 갔었지? 반대편으로 갔었나? 아, 됐다. 그러게, 안 좋은데 어떻게 진행이 됐지? 여기서 막힌 거야. 이 옆에 건물로 들어가야지 아마 있을 겁니다. 일로 가도 돼. 어차피 시계방으로 통하게 돼 있어요. 네, 삼각두는 머리가 삼각머리예요. 네이버 같은 데 찾아보세요. 그, 진짜 삼각형 그걸로 돼 있어. 그 안에 막 가시 같은 거 막 있다? 우리가 홈커밍 했을 때 거기에 이제 나와요. 여기서도 나와. 조이패드예요. 아날로그 스틱 있는 거. 됐다. 아, 그렇지. 여기서 이게 이제 비상구 열쇠일 겁니다. 시점 봐라 이거. 앞에 뭐가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지. 아, 비상계단의 열쇠를 확보했다. 아, 됐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군요. 뭐야, 그리고 여기 또 뭐가 있다. 권총 탄환. 그냥 평범한 세탁기야. 이제 모든 게 끝났군요. 슬슬 풀리네요. 당장 아까 그 비상계단으로 가볼까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도 되나? 아, 이제 좀 뭔가 진행되겠다. 여러분, 우측 하단에 추천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바일 분들도 우측 상단에 있는 엄지손가락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 드릴게요. 폰방 중계방 추천 추천, 모바일도 추천 추천. 추천을 하면은 건강이 좋아져요, 세상이 밝아져요. 뿅. 여기 세이브도 있었는데. 있다. 세이브합니다 여러분. 세이브합니다. 세이브합니다. 됐어. 아, 저희 방에는 추천송도 있죠. 놀랍게도 총 6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재즈 버전, 보스다노바 버전, 불교 버전, 가톨릭 버전, 기독교 버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리지널 버전. 6가지 버전이 있죠? 시점 못 바꿔요. 이게 원래 이 게임이 이래 먹어.
아, 재즈 버전 듣고 싶어요? 여러분들 착하게 굴면 좀 이따 재즈 버전 해줄게요. 제가 직접 작사 작곡해가지고 아주 감미로운 노래 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됐다. 오케이, 좋았어. 오, 아니 여기 뭐지? 이럴 수가. 아, 아래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고 왜 점프해야 되는데? 난 고소공포증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점프를. 문 밖에는 비상계단이 없다. 아마 문 밖에 빌딩을 지을 때 해체해버린 것이 아닐까? 앞에 창문을 통해 가면 문 앞에 건물로 들어갈 수 있을 것만 같다. 에, 조심. 으이차! 아, 됐다. 이제 뭔가 됐네요. 아, 그리고 좀 밝다. 아, 좋아요, 여러분들. 추천송 듣고 가시죠. 오늘은 재즈 버전 준비되어 있습니다. 봄방 중계방 추천 모바일도 추천 모바일은 신기하게 추천 버튼 모바일은 신기하게 추천 버튼 우측 상단에 있지요. 아, 됐어요. 아, 미안합니다. 나 오랜만에 해서, 나 오랜만에 해가지고 나도 가사를 좀 까먹었네. 미안합니다. 아, 내 작사 작곡한 곡이라서. 테리집 사람님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대도노래 자랑님도 감사드립니다. 고문혜님 44개 고맙습니다. 감사드려요, 고문혜님. 뽀로리님도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아, 내가 직접 작사 작곡한 걸 오랜만에 불러가지고 나도 까먹었네요. 아, 여러분 내가 창피해요? 내가 왜 창피해요? 뭐 창피해요? 여러분 맨날 나만 창피해야 돼, 맨날. 나도 여러분들이 가끔 창피할 때가 있어요. 릴리님 18개 고맙습니다. 감사드려요. 릴리님 고맙습니다. 아, 보사노바 버전은 웬만하면 부르지 맙시다. 나도 잘 기억이 안 나서 가끔가다 한 번씩 음이 생각나. 별풍선 건담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려요. 10개 고맙습니다. 별풍선 건담님. 아, 여러분들 자기네들이 해달라며. 아, 자기네들이 맨날 해달라놓고서 내가 하고 나면 맨날 나보고 창피하대. 내가 그래서 안 한다고 했잖아요. 안 한다고. 효월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려요. 네. 릴리님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아니, 변기 안에 뭔가가 끼어있는 것 같아요. 장모님 고맙습니다. 아이, 더러운 변기인데. 아이, 젠장한. 이 안으로 손을 넣어야 되잖아. 진짜 철퍽. 김부키님 고맙습니다. 철퍽. 더러워. 지갑처럼 보이는데 안에 어떤 메모가 있어요. 19 14는 19보다 크고 19는 04보다 작고 04는 13보다 크고. 이게 뭔 개소리야 이게. 어? 이거 적어놔야 될까? 적어놔야 되나? 아, 여기다 적어놔야겠다 이제. 14 19 04 이런거 되게 중요한거죠. 13 됐어. 저, 손 씻어야 되는데 손. 아이, 아이스, 아, 물이 안 나와! 아, 물이 안 나온다고! 젠장할리. 아이, 됐어, 쏘가니 막혔어요. 아이, 이제 이 똥 묻은 손으로 돌아다니게 돼, 똥 묻은 손으로. 조심해요, 코 간지러울 때 함부로 맞았다. 큰일 납니다. 코 간지러울 때 함부로 맞았다가 난리가 나요. 지금 조심해야 돼. 어, 물약. 비타 500. 어, 코 간지러. 하지만 코를 만지면 안됩니다. 똥 묻은 손이기 때문에. 어, 금고가 있다. 아하, 그렇군요. 여러분, 범인은 이 안에 있어요. 빠람빠라바바빠라바밤 빰빰 빠라빠밤 빠라빠밤빰빰. 안녕? 내 이름은 코난. 빠라바라바밤 탐정이죠. 빰빠밤 빠라바밤. 어느 날 소꿉친구인 뭉치와 함께 빠밤 빠바바밤 빠라밤 놀이공원에 놀러갔다가 검은 조직의 마술에 휘말려 우린 어떤 방으로 끌려가게 됐고 그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뭉치가 자꾸 연필로 내 엉덩이를 쿡쿡 찌르는 것이었다. 야, 뭉치야, 너 자꾸 연필로 내 궁둥이 쿡쿡 찌를래? 하지만 뭉치에게 돌아온 대답은, 예, 이거 연필 아닌데? 명탐정 코난 극장판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8월 11일 대개봉. 어린이 여러분 기대하세요. 아, 그 됐어. 좋아, 이거죠. 이거 14
아, 잠깐만요. 어디 세이브 하는 데 없나? 아, 세이브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내 이름은 함정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려요. 자, 열어보죠. 114. 19. 04. 아, 자꾸 이거 아날로그 패드라서 이게 너무 세심해요. 애가 됐어. 04. 13. 안 되는데. 아, 어쩔 수 없어. 이게 아날로그 패드라서 그래. 잠깐만요. 다시 할게요. 14는 이쪽부터 가야 될까? 14는 이쪽부터 가야 될 것 같은데. 14. 그 다음에 19. 네. 아, 이거 미치겠네. 이거 아날로그 패드라서 너무 빨리 지나가. 네. 방향이 잘못됐다고? 네. 금고 여는 거예요. 14. 14. 그 다음에 반대로? 네, 그 다음에 반대로? 반대로 19 맞아요? 반대로 19. 19. 그 다음에 04. 마지막으로 13. 나 이런 다이.. 어, 됐다. 굿! 좋았어! 바로 이거라고! 권총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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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아, 괜히 열었네. 아, 이거 그지 같네 이거. 아무것도 뭐 결국 개뿔이 저거밖에 없잖아. 난 뭐 중요한 거 있는데 권총탄환 필요도 없는 거, 저거 쓸데기도 없는 거. 세이브 어디서 합니까? 세이브. 세이브 해야 되는데 뚜비뚜바 시간 가야 되는데 지금 세이브 어떻게 해요 지금. 세이브가 없어. 아니야, 권총을 좀 아끼자. 빡통치기! 빡통치기! 자식아, 빡통치기! 이놈아! 이 밑에 뭐야? 유리로 돼 있는 거야? 이 바닥이? 바닥이 좀 뚫려 있는데? 이놈아! 이놈아! 이렇게 안 죽어, 얘! 이렇게 즐겨! 깜짝이야. 아, 물이구나, 물. 물이 떨어져 있는 거구나. 여기 세이브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아, 지도가 없어서 세이브도 못 찾아. 버퍼링이 있다고? 미안해요. 세이브 어디 있나? 세이브 좀 주세요. 뚜비뚜바 해야 돼. 이 맨 아래층 가면 세이브가 있지 않을까? 이거 뭐 시점 봐라 이거 아주 그냥. 문을 열 수가 없네. 아, 큰일 났다. 세이브 어떡하냐? 여기 어디지? 설마. 아, 지도가 없어. 아, 미치겠네. 세이브가 없어서 지금 뭘 못하겠네. 아, 이거 세이브를 찾아야 되는데. 아, 105에 세이브 포인트가 있다고? 이게 몇 호야? 아, 105인데 여기가? 곤충. 비켜! 이상한 풍뎅이 같은 거야. 여기에 세이프 포인트가 있다고요? 아, 여기 있다. 아, 찾았다. 여러분, 세이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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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욕했어? 쫓겨날라고. 자, 욕설 반말. 남에게 공격적인 언행 주의해주세요. 쫓겨납니다. 자, 됐습니다. 자, 사일런트 힐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친구와 함께 뚜비뚜바 시간, 제 실제 친구인 포드와 함께하는 시간
친구와 함께 뚜비뚜바 시간.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보도록 하죠. 야, 이거 나가는 거 어떻게 나가냐, 근데.